오늘 이제 7월 21일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포켓몬 유나이트인데 깔짝깔짝 맛이나 보려고 들어봤습니다. 포켓몬 컴퍼니? 이거 포켓몬 컴퍼니에서 안 만들지 않았어? 맞네, 텐센트. 중국 게임일 거예요, 이거. 아마. 텐센트 자본이 들어간 다른 나라 게임이던지. 일단 게임 프릭은 아니니까 확실한 건. 아이고, 게임 소리 꺼져 있었네. 이게 나오기 전부터 이미 포스라는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포켓몬 유나이트! 더빙도 돼 있네? 이거는 절대 외국인의 발음일 수가 없어. 이거는 순도 100% 한국인의 발음이죠. 포켓몬 유나이트. 일단은 포켓몬 히오스라고 포호스란 얘기가 많았는데 아까 이제 저 아는 분 잠깐 하는 거 보니까 진짜 포호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롤캣몬이라던가 그런 게될 수가 없어. 나중에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한 번이라도 히오스를 해봤다면 이건 바로 히오스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조금 귀찮게 해놨네, 이거. 아무튼간에 아까 이제 잠깐 봤을 때는 그럭저럭 할만해 보였어요. 그래서 깔았습니다. 원래 포켓몬을 좋아하기도 하고 히오스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취향에만 맞는다면 아마 할거 없을 때 주력 게임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 원래 이제 할 만한 게임이 없을 때붕 뜨는 감이 있었는데 이런 거 그냥 깔짝깔짝 해도 되니까. 이건 한글 줄진보다는 영어로 그냥 줄진할게요. 설마 누가 쓰고 있겠어? 누가 쓰고 있으면 별수 없이 뽑아줄 뿐이야. 아, 이건 진짜 전형적인 포켓몬 트레이너입니다. 일단 오늘은 맛만 볼 거예요. 앞으로 헤어스타일 같은 거 없나? 아깝네. 아쉽네. 저 홍조 같은 건 뭐야? 저거 없애고 싶은데? 너무 신경 쓰이는데? 아, 잠깐만. 이걸로 하자. 옆에 거 너무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닌가? 인박스? 에오스 섬? 룰은 아까 봐서 살짝 알고 있어. 이게 타워가 없더라고요. 타워가 없는 저거 뭐지? 까마귀 군주? 아, 까마귀 군주 아니고 거미 여왕? 그 느낌? 히오스에서 거미 여왕 맵이 거미를 잡거나 아니면은 적 돌격병을 잡거나 아니면 거미 여왕 말고 거미 그적 히어로를 잡으면 적 영웅을 잡으면 저거 보석이 떨어졌었잖아. 이것도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뭐 크립 정글 몬스터를 잡거나 아니면은 적 포켓몬을 작으면 포켓몬 몬스터볼이 떨어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때리는지를 알려줘야지. 저렇게 몬스터볼이 떨어져요. 아, 누르고 있어도 되네? 좋다. 저렇게 이제 넣으면 돼. 그니까 거미여왕 맵 보면은 원래 보석 모아서 저렇게 국물을 바치는 게 있었잖아. 똑같아요, 그냥. 아까 보니까. 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나와? 튜토리얼 스킵하고 싶다. 이거 아마 바, 아, 아, 말했나? 아까 봤는데? 본 지가 두 시간이 안 되는데? 아, 좀 에반데? 그리고 이렇게 스킬이 나오는 거. 이거는 스킬이 두개 있는데, 이 게임은. 히오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스킬이 훨씬 많긴 했지만.
이 스킬은 이제 레벨이 오르면 히오스처럼 스킬을 강화할 수 있어요. 특성을 찍어서. 히오스도 똑같았잖아요. 여기는 크림 모드 먼저 때리더라. 이렇게 하면은 유나이트 기술을 배울 수 있고 100%가 차면 유나이트 기술을 쓸 수 있다. 유나이트 기술은 궁. 어니부기는 아직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꼬부기가 없어요. 어떻게 포켓몬인데 근본 캐릭터가 없어요. 장난 똥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상성발로 내가 그냥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상성발로 데미지 2배 먹이고 그러는 거 없나? 그래도 나름 AOS라고 그러는 거 없을라나? 아쉬운데? 그런 것도 나름 전략 아닌가? 아, 튜토리얼은 정말 힘들다. 이거 모바일로는 9월달에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모바일로는 모바일로 유저가 많이 유입이 될 것 같고 모바일로 모바일이랑 스위치 버전이랑 저게 되니까 크로스플레이가 되니까 유저 풀은 딱히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잠만보는 탱이고 백선목하는 힐이고 파이어로는 근접 딜러고 근접 딜러? 피카츄는 원거리 딜러인가 그렇고 밸런스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라인이 있긴 해요. 위아래 위아래밖에 없는 것도 되게 히오스 같아. 롤이 라인 두 개밖에 없진 않으니까. 아 골 속도도 증가하는구나. 그건 몰랐어. 아까 보기만 했어. 저게 일종의 우물? 그리고 이거 되게 신기했던 점은 이거는 베타 때 해보신 분들 얘기 듣고 알았었던 건데 게임 중에 레벨이 오르면 진화를 합니다. 그거는 되게 신선한 컨셉 같아요. 저는 이렇게 파이리가 이동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거 보고 아까 타이커스를 생각했는데 아까 다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거 스킬을 보면 럼블 같대. 근데 생각해보니까 럼블 같긴 해.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럼블 같아. 아 근데 캐릭터도 되게 귀엽다 진짜. 계속 누르고 있어야 된다. 어? 야 쟤는 왜 벌써 레벨이 아 얜 레벨이 빨리 오르는 애구나. 원래 풀타입이 좀 빨리 오르지. 보증 보증 캔번 보증. 아 레벨이 아니라 진화가 빨리 되지. 레벨도 빨리 오른다. 새로운 기술을 하나? 불꽃 펀치나 화염방사. 제가 아까 화염방사를 봤어요. 그래서 불꽃 펀치를 해보겠습니다. 어, 근접 기술이구나. 괜찮네. 아, 근접이 아니라 돌진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도망치는 애들은 좀 잡기가 힘들었어. 스킬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스킬 꿀을 되게 잘 계산해. 아 식사 다 하셨어요? 그리고 맛만 보고 있다가 좀 건너가려고. 저 지금 하드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 저기 좀 할 겸. 아 왜 쉬어요? 왜 쉬고 그래? 쉬지 마요. 사람이 그렇게 자주 쉬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야. 아니요 아니요 저 이거 하고 말 거예요. 깔짝깔짝 맛만 보고 말라고.
지금 아예 엑스 스플릿 새로 깔기까지 했어요. 테스트하는. 오. 불꽃 펀치? 오케이. 건딜러로 써도 재밌겠는데? 진짜 그 파이어밴 느낌 나겠는데? 아니! 아니야, 잠깐만. 야, 저기서 싸우면 우리가 손해야. 나와. 백소마 힐 좀 해라니! 어? 쟤 CC기 무효도 있어? 어, 너 들어왔어, 들어왔어. 오케이, 컷. 골을 넣자. 끝내자. 때리지 마, 때리지 마. 때리면 취소되더라고. 진짜 히오스처럼. 사운드가 조금 심심하네. 썬더는 우주 같은 느낌인데. 아, 방송 끄셨어요? 오케이, 좀 이따 건너가겠습니다. 새로 바꾸신 헤드셋 체크도 해드려야지. 아, 요거 약간 살짝 에어본이 있네. 플레이어 드라이브 괜찮다. 이거는 넉백 살짝 있고. 그리고 썬더 효과가 있으면 저거 골을 원래 몇 초 기다렸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냥 바로 넣어. 그리고 이렇게 라스트 스퍼트 1분 남았을 때는 골이 두 배고. 신기한 시스템 같아요. 이건 약간 알렉스 트라자가 느낌 나죠. 어? 뭐야? 어, 저거 한 번 더 누르면은 기술 나가는 건데. 나 스턴 먹었었나봐. 와씨, 너무 아프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야, 근육문 딜 세네. 아니, 괴력문 딜 세네. 5 4 3 2 1 위에 프레임도 나오네요, 깨알같이. 시합 종료. 아, 시합 종료를 근데 You win. 우물에서 요건 좀 아닌데. 이렇게 해서 튜토리얼이 끝났고 이제 본게임 한번 해봐야죠. 근데 본게임은 제가 이제 전에 마블 슈퍼워드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나 그 전에 해봤던 얼티밋 하이스쿨이나 저게 있어요. 타이어로 좋아합니다 나. 타이어로가 4세대인가 5세대 때 포켓몬 해본 사람들 중에 타이어로 자기가 싫어서 안 쓰는 사람 빼고는 타이어로를 싫어할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얘가 브레이브버드가 개사기였어. 한순간에 지금 오픈 기념으로 뭐 깔짝깔짝 주고 있고 받아두면 이거 레벨 5를 빨리 찍어야 된다. 레벨 5에 이상이 씨. 배틀에 매일 3번 하라고? 일단 방송 보면서 하고. 어? 뭐야? 아, 저걸로 준 건가 보다, 이거. 아, 준 게 아니라 그, 로테이션인가 보다. 좋은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약간 느린 것 같냐, 게임. 프레임이 밀리는 것 같은데? 렉인가? 바로 한판 이어가 볼게요. 이거 아까 하려던 말이 그거였는데 얼티밋 하이스쿨이나 마블 슈퍼워 같은 거 그런 게 모바일 AOS잖아요.
그런 게임들은 대체로 그게 있어요. 지금 저거 닉네임이 막 저렇게 돼 있잖아. 높은 확률로 저분들 다 AI. 사람이 아니라 AI,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 확률이 정말 높아. 그러니까 모바일 AOS, 이것도 결국 모바일이 되긴 하니까. 나중에. 모바일 AOS 특징이 약간 그 개념인 것 같아. 사람이 없어서 저게 안 잡힐 바에야, 매칭이 안 잡힐 바에야, AI를 너무 차. 사람들이, 우리 유저들이 새벽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이게 좀 나쁜 식으로 말하면 우리 게임 유저 없는 거 티나지 않게 AI라도 넘어차. 이 개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마블 슈퍼나 그런 모바일 AOS를 해보신 분들은 잘 쓰셨을 텐데, 제가 와일드리프트도 해보긴 했는데 와일드리프트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또 저게 있는지. 이게 딥상호동이었지? 레벨 1이. 반드시 AI가 있어요. 저거 AI 아니야? 가 아니라 진짜 AI. 야, 모래 뿌리기 효과가 뭐냐? 명중률 낮추는 건가? 원래는 명중률 낮추는 거잖아. 원래 기술. 도망을 안 가잖아. 이거 봐. 말이 안 돼. 이거 모바일 AOS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되게 딱 그 느끼기 쉬운? 눈치채기 쉬운 그런 거예요. 못 잡아요. 저렇게 자기 우물에 서 있으면 저거 있어. 보너스 있어. 얘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그거다. 스플래시다. 마블 슈퍼 뭐 헐크가 딱 이랬거든요. 스플래시였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나 레벨 6을 빨리 찍어야 되는데. 얘가 600쪽이라서 진화가 느리다. 한 칸이 왔을 때. 이거는 아무래도 드래곤 다이브 아니야? 드래곤 다이버 성능 확실한걸? 미쳤네. 넉백 개꿀. 빨리 사람들이랑 해야 재밌네. 근데 스킬을 너무 처음에 다 돌리는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안 좋을 수도 있어. 개컷. 남의 거 먹을 수 있나? 먹을 수 있나? 아! 그게 왜 글로 튀었어? 야, 지원 좀 해봐. 야, 그 왜 리자드를 왜 때리냐? 아니 그리고 그걸 왜 죽어? 죽을 것 같으면 빼야지 진짜. AI 꼬라지. 이거 드래곤 크루 할까? 드래곤 크루 해보자. 오야 이것도 넉백이야? 미쳤네. 스킬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죄다 CC기를 박아놨나봐. 하필 타이밍에 레벨업 했어?
것 같은데? 한 칼이었어. 됐다. 멋있지 않아요 이거? 한 칼이었어. 와, 쟤 브레이브워드 썼다. 멋있긴 하다. 이거 와, 너무 멋있는데? 아, 까비. 야, 한 칼이었어. 너무 좋다. 미쳤네요, 이거. 성능이. 잘 풀려서 센 건가? 아, 그리고 아이템도 있대. 있긴 있대. 밖에서 사오는 거라고 하던데? 이거 소모품이 아니래요. 한번 컷. 이거 너무 끝날 것 같은데? 아, 아니네. 처음이라서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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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다. 쉣! 잠깐만! 피 까여있잖아. 아무리 피가 까여있어도 이건 안 되나? 된다. 한 칼이 났어. 이게 솔킬이 되네. 어? 아, 에바지. 오케이. 내가 먼저 빨리 굴리. 이게 우드네 일종의. 어, 우리 골대가 하나 부서졌어? 야, 이거 브레이브 버드. 아니, 브레이브 버드란다. 쟤 너무 몸이 약하다. 이거 썬더 효과네? 좋다. 바로 넣어주라. 죽겠다, 이거. 나 이거 이상해 씨를, 이상해 씨가 최애 포켓몬이거든요? 이상해 씨를 쓰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힌카리아스가 너무 사기인데? 예? 내가 안 봤네. 어, 라스트 스포트 던.
우리가 컷 돌이 많을수록 겁나 오래 걸리는구나. 아니 랩차가 이렇게 나는데요 선생님. 한카리아스가 너무 재밌다. 이거 봐. 이래서 제가 계속 말하는 그 모바일 AOS 게임을 하다 보면 처음에 해보면 진짜 처음에 아니라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동안 나 진짜 잘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너무너무 잘하는 거 아님?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 진짜 사람을. 그렇게 막 몇 번 꺾이다 보면은 게임이 갑자기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단 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하드디스크 이슈도 있고 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녹화를 더 하진 못할 것 같은데, 원래 지금 젤다 스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젤다를 갑자기 안 하는 이유가, 못한 이유가 하드디스크 배드 섹터 이슈 때문에. 제가 지금 이것도 그러니까 옆에 서브하드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하드는 용량이 거의 없어요. 길게 녹화로 못합니다. 일단 내일까지 최대한 좀 이렇게 비워봐야겠죠. 2일 차에는 알로라 나인테일 주고, 3일 차에는 이상의 꽃 저거 스킨 주고, 심지어 8일 차에 에이스번 그 8세대 포켓몬 있잖아요. 14일 차에 5세대 개굴린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개꿀이에요. 지금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게임 하다가 사이사이 비는 시간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뭐 다음 기대작이라든가 그런 게 항상 있잖아. 그런 거 이제 남았을 때, 아 그 브릿지 타임 때 이거 깔짝거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종 찍어서 올리겠습니다.